자,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. 요거에 또, 와. 켈빈 회로하고 연결돼요. DHAP가. 예. 네. 자, 우리 수도 비슷했죠? 자, 이게 DHAP가. 여기서 몇 단계 딱 거치면 DHAP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, 아이고, 여기서도 뭘로 바뀌느냐 하면, 예, G1P로 바뀌어요. 어디? 여기 있는 거잖아. G1P 나왔다면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. G1P 나오니까 어디로 가요? 여기서도 뭐죠? 예, ADPG로, 야, ADPG. 자,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서, 바로 ADP에다 실는다는 거예요. 트럭에 뭘 실로 하면 글루코스. 이때는 포스포러스가 빠져나갑니다. 저 공부 좀 하자 그러면 금방 따라올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인지. 요 글루코스를 이렇게 실는다는 거예요. ATP 분자에 실는다는 거예요. 우리 저 제주도에서 온 고등학생 진짜 열심히 한다. 다 알아듣지 보니까 학생. 어. 제주도 비행기 타고 지금 매주 올만해. 금방 알아듣잖아. 얼굴 표정이 뭐 이렇게. ADP지 딱 실는 거야. 싫으면, 예, 그 다음에, 야들이 딱 모이면 또 뭐가 되겠어요? 예, 스타치가 되는 거. 아, 요건 조금 요렇게 해야 돼요. 요건 조금, 어, 요쪽으로 스타치하고, 녹말. 그 다음에, 야는 또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, 참, 기가 막혀. 야는 사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, 이게 핵심입니다. 이 ADH는 어디서 왔는가, 출처를 봤더니, 호이 세상에. 그 유명한 켈빈 사이클에서 나오는 거예요. 켈빈. 이 공부의 한이심이, 그러면 켈빈 사이클은 뭐가 들어가죠?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켈빈 사이클. 그리고 여기서, 자,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나겠어요? 이게 바로 엽록체.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. 됐죠? 그래서 엽록체 속에 그 현미경 보면 전자현미경 보면 녹말이 스타치가 있다는 거 이야기했잖아 아까 내가 예 여기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자, 잘 들었어요.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이에요. 왜그 소나 말이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 그렇게 살이 통치고 우유를 만드는 건 이해하실 거예요. 자, 그 소가 왜 풀만 뜯어 먹었는데 우유를 만드는가 보여드릴게요. 자. 소가 풀맛 뜯어 먹었는데, 그 풀 속에는, 자, 이게 뭐냐면, 요게, 요 전체 블랙박스 이름이 뭐냐 하면, 이게 바로, 따라서, 클로로플라스트. 이게 바로 엽록체예요. 네. 이게, 아밀로플라스트예요. 이 플라스트라는 게 뭐냐 하면, 색소체. 자, 색소체. 색소체. 네, 플라스트. 이게, 그러니까 색소 입장, 이게 뭐냐면 식물 세포에 뭐 물질을 영양 물질을 저장하는 단백질도 저장하고 지질도 저장하는 그 막입니다. 막으로 된 덩어리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따라서 엽록체. 그래서 그런 게 한 다섯 종류나 돼요. 그걸 통칭하는 게 색소체라 말했어요. 색소체 중에 지질을 하는 게 아밀로플라스트가 그래요. 스타치야 녹말을 주로 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. 자, 왜 식물에서 풀만 먹는 식물이 우유를 만드는가? 이 도표를 보면 금방 알아요. 자, 풀을 먹었어. 그럼 요게 잎이잖아요. 잎에 뭐 엽록소가 있죠? 엽록소에 뭐가 있어요? 스타치가 있죠? 스타치가,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치가 녹으면, 녹아서 나오면, 지금 요 회로가, 저는 양방향입니다. 그러면 요거 생기죠. 그럼 요로 가죠. 요로 가면 요로 가죠. 요로 가면 요로죠. 예, 기름 생기고, 요로 가서 요로 가면, 예, 단백질하고 연결되죠?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. 요 도표 하나면 다 해결돼요.